네, 우리는 항상 가성비를 얘기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성비를 얘기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최근에 비싼 커스텀샵 제품들도 많이 하고 네. 특히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렇죠. 하이엔드 공방에서 나오는 500만원을 넘어가는 뭐 거의 1000만원 호가하는 기타들도 종종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양성의 측면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들이고 어쨌든 버즈비TV에서 지향하는 바는 엔트리급에서 여러분들께 가성비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싸고 좋은 기타들의 좋은 점수를 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가성비라는 포커스에다가 점수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런 데서 브랜드적으로 제일 많이 이득을 봤던 거는 뭐 에피폰이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78 레스폴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 75만 2천원에 굉장히 좋은 가성비를 뛰어난 가성비를 네. 보여줬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서 이번에 또 가성비를 다퉈볼 좋은 기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가성비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만큼 50만원의 레스폴에서도 항상 평균 이상의 그런 퀄리티를 네, 뽑아줬는데요. 네. 여기서 지난 시간만큼의 뭐나 뭐 이거 네, 그러니까요. 지난 시간만큼의 그런 퀄리티를 뽑아줄 것인지 요새 또 이 에피폰을 맹추격하는 가성비의 화신의 브랜드가 쉑터가 지금 전 가격대에서 어마어마한 그거는 가성비를 미쳤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이번에 뭐 30만원대 기타까지 섭렵을 하면서 네. 이제 진짜 뭐 전 가격대 네, 네. 미쳤어요. 대단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구간이 명관이라는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이제 에피폰과 좀 더 나가자면은 이제 스콰이어 바이 팬더가 네. 있겠고요. 그리고 국내 미쳐 있고요. 그렇죠. 이미 예전부터 미쳐 있었죠. 쉑터는 최근에 미쳤어요. 그렇죠. 네. 에피폰은 사실 전통의 미침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미친 건지 아닌지도 네. 평안해 보이는 미침이고요. 네. 최근에 나왔던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들 중에서 이제 저가 형태를 좀 포커스를 맞춰 보자면은 최근에 나왔던 쉑터의 30만 원대 기타가 네. 네, 놀라운 가성비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50만 4천 원도 만약에 퀄리티가 어느 수준 이상 나와 준다면 엔트리급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레스폴의 하나의 보기가 되겠네요. 54만 원인 줄 알았더니 50만 4천 원입니다. 그냥 50만 원이에요. 네. 뭐 와가지고 사시면 그 4천 원 받겠습니까 그거? 그거 네. 뭐 하겠 이렇게 해주겠죠 뭔가 네. 뭐. 그렇습니다. 50만원 네. 에피폰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트레디셔널 프로 3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101cm 전장 3.65kg의 무게 두께 48mm고요. 그리고 12플랫 뒷둘레 80mm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 바디는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시인데 이게 피니시가 되게 독특해요. 뒤쪽에 이렇게 까시렉이 올라온 예, 것처럼 여기는 반짝반짝하고요. 뭔가 예, 여기는 반짝반짝하고 측면과 후면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포로 한번 예, 확 마호가니 같은 확 드러나네. 네, 이 나무의 그 오돌도돌한 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독특한 피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즈비 이거 색깔 벽이랑 좀... 비슷하네요. 버즈비 벽 거의 버즈비 벽 레릭이에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버즈비 월 스타일 레릭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넥은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그리고 너트는 42.8mm, 지판은 포페로. 아, 포페로예요? 네, 지판 공열 반지는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프렛은 지브라 시리즈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넥의 57 클래식 지브라, 그리고 브릿지의 슈퍼 57 지브라 해가지고 네, 흑백의 조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푸시풀 코일 스플릿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톤 쪽에 그 빠져갖고 네, 부스터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그 기능은 없고 푸시풀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브리지는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스플릿 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되게 라이트하네요. 라이트하고 깔끔한 느낌이에요. 에피폰이 제일 잘하죠. 네, 코일 스플릿.
이야 진짜 좋네요. 자 마샬로 해서 햄버거. 항상 비닐이 네, 이거 항상 비닐이 문제죠. 항상 방해가 됩니다. 네. 늘. 생각보다 소리가 뭐 무겁고 그렇지 않고 그냥 라이트하고, 라이트하고 깔끔한 느낌입니다. 네. 네. 자, 이제 팬더 트윈 리버브에 레드락을 껴갖고. 어이 좋다. 소리가 날씬해요. 좀. 네. 괜찮네요. 아주 괜찮네요. 진짜 부담 없고 담백한 느낌의 레스퍼리네요. 네.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마샬 게인 좋다. 마샬 게인 좋아요. 야, 좋다 진짜. 진짜 네. 좋은데요? 아주 좋은데요. 아주 이 50만원대에서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립적인 사운드를 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더리핑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묵직하고 뭔가 뜨끈하고 묵직한데 고와 네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자감이 고운 그런 사운드를 듣다가 들었을 때는 조금 다소 밋밋할 수는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기본기에 충실한 아주 짜지 않고 간간한 느낌의 게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적당히 아주, 날씬합니다. 간이 적당한. 네, 그렇습니다. 염지가 아주 좀 덜 돼 있는 예, 예, 예. 건강한 맛의 그런 예, 예, 예. 네, 게인 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심하게 좋은데요? 저는 그냥 딱 무난하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무난한 게 너무 무난해. 네, 그냥 뭐 여기저기 묻혀서 사용하기 네, 아주 좋은 네, 깔끔한 레스포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뭐 가성비 면에 있어서는 50만 원 치고 역시
가격 이상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항상 네, 네 에피폰의 퀄리티 컨트롤을 볼 수 있는 그러면 디자인적으로도 뭐 측면 후면에 네, 좋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주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톤을 내주고 치기 편하고 멋있는 색감과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는 막... 정말 이 가격대에 더할 나위 없이 적당하고 괜찮은 대안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기타라 생각이 듭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트레디셔널 프로 3 여러분들의 첫 레스폴로 손색이 없는 바로 그런 레스폴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한 줄평 아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예. 엔트리급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에서 한 10만원 정도만 더 올려도 아주 좋은 이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견 레스폴 같은 느낌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간간한 닭가슴살 레스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간이 트레지가 않아요. 네. 예. 그렇다고 아주... 또 너무 심심하고 담백한 맛은 아니고요. 그런 건 맛있게 예. 먹을 수 예. 있지만 아주 그 뭔가 칼로리도 낮고 건강한 느낌의 예, 예, 그런 레스폴의 사운드였습니다. 부은 것도 아니고 아주 네. 삶은 거. 야, 아주 좋습니다. 맛이 좋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이제 이누 씨는 이제 기타를 안 쳐보셨는데 조금밖에 안 쳐보셨는데 치는 사람은 되게 즐거워요. 그렇군요. 예. 네 점수 몇 대면? 네 선생님 10점 주셨어요. 갑자기 만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게 만점을 준 이유가 네. 기타가 너무 잘 조립돼 있습니다. 네 이 넥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치는 사람에게 네. 더 좋은 기타.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진짜로. 네 진짜로 거짓말 아닙니다.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실제로 연주하고 갑자기 꽂혀서 10점을 주신 관계로 네, 여러분들은 네, 네. 저 레스폴로 음악을 시작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네. 네 저희는 연수? 네.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네, 아우 이거 무릎이 뭐 시원찮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네. 네, 또 점수를 받은 기타가 또 툭 튀어나왔네요. 네. 자,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트레디셔널 프로 3 선생님의 만점에 힘입어서 평균 9.5가 나왔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네, 스테인버거 아 충격적인 기타 돌아오기 전에 오늘 또 오랜만에 네, 몸을 풀고 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